정원밴드의 그땐이란 곡이 사랑의 온도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곡을 너무 잘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편곡을 너무 이러고 들 잘해주셔서. 있다. 네, 사랑의 온도의 OST로 그땐이 네. 수록되고 발매도 이번에 됐죠. 네, 발매됐어요. 네, 그 이제 또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네. 저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앨범 상세 설명 딱 들어가면은 이제 크레딧에 우리 이름이 같이 이렇게 쫙 나오죠.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도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만큼 OST도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의 온도의 OST로 따로 발매가 된 거고요. 싱글로 그렇죠? 맞아요. 그거까지 포함된 정규 앨범이 이제 11월 7일에 발매가 네. 됐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 이게 발매 아마 그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7일 이후면은 지금 모르셨을 테니까 음흠. 이 방송을 보시고 얼른 음원 사이트에 가셔서 정은 밴드 검색하셔서 정규 1집 감상하시고 네. 별점도 주시고 한 줄평도 네. 달아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 네. 많으셨어요. 우리가 뭐 바통터치하면서 서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만드는 앨범인데 맞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정규 앨범을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진짜. 이게 그러니까 싱글 특히 이제 싱글 디지털 싱글 아예 앨범 실물 앨범도 없는 그런 디지털 싱글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 정규 앨범이라는 실물 CD를 찍고 곡수를 맞춰야 하는 이 일이 대장정이야. 이게 장난이 아닌 일이 돼요. 대장정이에요. 대장정. 익숙해지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돼서 제가 사실 뭐 활동을 할 때도 2008년도에 첫 앨범을 내고 2012년도에 제 개인 앨범은 마지막으로 내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제 프로듀싱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정규 앨범을 활동을 하면서 내야지 내야지 하는데 그게 야 이게 시간과 또 네. 여러 가지 그런 재반 사항과 그리고 이게 회사 없이 또 혼자 진행하는 것에 힘들어요. 대한 뭐 그런 너무 비용적인 힘들죠. 부담과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정규를 그때 못 하고 이제 나중으로 먼 훗날에 이제 어떤 음악적인 도전 과제로 밀어놨는데 이렇게 정원 밴드가 옆에서 멋지게 정규 1집을 하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대리만족도 느끼고 인우 씨 없었으면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제가 정원 밴드를 하면서 아 이제 나도 정규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거면 많은 곡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돼야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음영우 씨와 함께 콜트의 어쿠스 기타 얼스 700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뭐 얼스 시리즈야 뭐 워낙에 콜트에서 이제 엔트리 모델에서부터 얼스 70에서부터 그 위 얼스 1200까지 네. 엄청나게 다양한 라인업으로 많은 분들의 그런 니즈를 되게 디테일하게 충족시켜줬던 뭐 스테디셀러 라인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얼스가 아무래도 그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얼스 100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디테일한 얼스들이 다 똑같이 살아남지는 못하고 단종된 모델들도 있고 단종은 됐는데 뭐 또 됐다가 다시 뭐 또 다른 데서 이제 수요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스페셜 런으로 또 만들어서 또 내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맞아요. 얼스는 약간 물량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 근데 70이랑 100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건 계속 있죠, 여전히 계속.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아 100은 진짜 얼스 100은 뭐 명작 중에 명작이죠. 네, 베스트셀러죠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콜트의 어떻게 보면 그 엔트리 어쿠스틱 기타의 신화를 만든 모델이고요. 얼스 100이. 그래서 그 얼스라는 이런 이 시리즈 자체가 그것 덕분에 이렇게 크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대전공장에서 만들었었던 얼스 1200 이런 거는 진짜 1200은 기가 막혔어요. 네 좋았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네, 제가 그거를 잠깐 사용을 했었었는데 정말 이 스트로크의 스트로크 사운드가 네, 되게 사운드가 좋았어요. 진짜 네. 좋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 뭐 그 핑거 스타일이 그렇게까지 막 뭐 그랬던 장르가 아니라 갖고 그 2000년대 후반 정도인데 5-6년 됐을 때 예, 와, 스트로크 딱 쳤을 때 진짜 오,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 중간 얼스 700 네, 모델인데요. 700. 700은 이제 정가가 67만 원인데 저희 또 사장님이 이번에 지구 찍어내리기 지구 찍어내리기 지구 찍어내리기 시리즈를 네 통해서 지금 미친 듯이 할인을 지금 적용을 또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번 시리즈의 기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얼스 700이 67만 원에 45% 할인 들어가서 36만 8천 원. 예. 그다음에 MR740FX가 이건 이제 뭐 얼스 시리즈는 아닙니다. 129만 원에
45% 들어가서 59만 9천 원. 이거 좋아하죠. 59만 9천 원 이런 그쵸? 거. 그렇죠. 네. 천 원 비는. 그렇죠. 앞 앞에가 12인데 59야 여기가. 그치. 야 이거는 장난질을 너무 좋아해. 그렇죠. 여기는 또 CJ 10X 모델은 50% 들어가서 129만 원에 64만 5천 원. 어 이상하다. 할인율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129에 45% 할인하면 59만 9천 원이 되고 50% 하면 64만 5천 원이 되는 이 기적은 뭐죠? 이 기적은 뭐죠? 이 뭐지? 기적의 수학자들인데요 지금? 이거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수학을 보았어요. 네. 골드 A6 모델이 99만 원에서 79만 9천 원으로 떨어져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오늘은 뭐 사실 지구 찍어내리기라기보다 그냥 콜트 찍어내리기 네. 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얼스 700 스펙 살펴볼게요. 104cm 전장에 117mm 두께 73mm 구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드너 쉐이드 솔리드 스프로 스탑스 로즈우드 바디 마호가니 C쉐입 4개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로버 블랙 노브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43mm 너트 너비 20프렛 643mm 스케일 길이의 로즈우드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무게 써놨죠? 네. 지금 명음씨가 요새 파죽의 연패를 달리고 그렇죠. 네. 자, 몇 대 몇? 2.02, 2.04. 네. 네, 오늘도 오늘은 제가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파죽 지세로 계속해서 패배를 이용할 수 오, 오늘은 이기실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되게 무거웠구나. 많이 무겁네. 이. 이게 첫 기어라서. 그렇죠. 네. 아, 무겁구나. 2.22kg.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타트가 좋네요. 서근하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기셔야죠. 이게. 감사합니다. 좀 이기십시오. 놀러 간다고 지금 이거.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아, 이기십시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미를 중에 굉장히 힘 있는 코어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좋죠 사운드. 네, 힘이 있고 스트로크에 최적화된 사운드. 소리 좋아요. 스트로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건더기와 양념의 비율이 아주 적절합니다. 딱 있고 있을 거 딱 있고. 맞아요. 뒤에 고명도. 적당히 착 뿌려져 있고 이 밸런스가 맞아요. 참 좋아요.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진짜로. 맞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아요. 67만원이라 해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368,000원이면은 사실 뭐 그러니까 요새 자꾸 콜트에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그런 기타들이 나오는 게 콜트는 일단 할인 적용하면은 거의 만점 수준으로 올라가. 그렇죠. 가성비가. 근데 점수를 안 드릴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36만 8천 원에 이런 사운드는 다른 기타로는 낼 수 없습니다. 안 나와요. 네. 너무 좋네요 소리. 소리 진짜 좋다. 네. 67만 원이라고 했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소리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스트로크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날쿠스틱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딱 들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홈레코딩 하시는 분들 데모 녹음용으로 최적화된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집에서 이제 뭐 비싼 마이크 사실 안 쓰시잖아요. 룸어쿠스틱이 딱 잡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3-40만 원대에 맞아요. 뭐 한 중저가의 컨덴서를 쓸 텐데 거기엔 사실 엄청나게 좋은 어쿠스틱을 쳐도 그 비슷해요. 마이크랑의 그 상성 때문에 그렇게 네. 디테일하게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네. 되게 감도가 좋은 초고가의 컨덴서로 룸 어쿠스틱이 굉장히 좋은 데서 받아야 이제 그 차이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홈레코딩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30만 원 그리고 얼스 700 지금 할인 적용인데 36만 8천 원 이렇게 하시면 사실 어쿠스틱 녹음 그걸로 충분합니다. 끝났어요. 이거 진짜 예, 데모 수준이 아니고 사운드 잘 잡아서 여러분 믹스하시면요. 그거 쓸 수 있는 소스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네. 좋은 팁인데. 네, 그렇죠. 지금 이거 딱 할인된 가격으로. 마이크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70만 원이면 어쿠스틱 녹음이 끝나는 충분해. 거예요 지금. 거기에 딱 이제
그 큰 거 말고 한 요 요 정도 사이즈로 생긴 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 조그만한 거 40만 원대 정도 네. 3, 40만 원대 정도 하면 100만 원에 여러분들의 어쿠스틱 기타 음악 생활이 네 정리정돈이 다 되는 맞아요 그 정도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있잖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잖아 네 요새 이제 뭐 우리가 한 당분간은 정은 밴드 곡으로 잔치를 할 거라고 네. 네,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있잖아 네, 네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그 제목들이 다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대화체를 네, 가지고 있죠. 맞죠. 있잖아. 그때엔 없어. 맞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여러분들이 제목과 이 곡과의 이 매치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다 비슷하네. 네네네. 약간 느낌이. 그쵸. 그래서 이게 이게 그 있잖아요 처음에 그 있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그때엔 뭐 이거였나 막 이런 거 있지.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린다니까 막 작업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섞여 막 이게 제목들이랑 아니 근데 이번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에는 이때엔으로 왔는 거 나오고요 그잖아 그잖아 이때 이때 섞기 참 좋죠 그러니까 네. 야 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들은 곡은 있잖아. 있잖아. 네 다음 있잖아. 시간에 들을 곡이 그때. 그 다음 곡이 없어. 있잖아. 그때엔 없어. 요 패키지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천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454화 454화의 라그 어쿠스틱 T70AC2 모델이었습니다. 네 템빨님. 템빨님. 라그의 날쿠스틱 감성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앰프 소리가 수영하다 귀에 물이 들어간 소리 같습니다. 물에 빠져 날쿠스틱의 우울함이 극복되네요. 네. 물을 먹어서 가라앉는 건지 물에 빠져서 물 먹은 건지 약간 이 사람 지금 의식의 흐름을 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네. 한줄평은 심지어 약간 신세계의 이중구를 패러디해서 우울하더라도 우울한 정도는 괜찮잖아 이걸로 해주셨네요. 네, 뭐 약간 이게 뭐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널뛰기는 했는데 네, 템빨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음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지름평이라고 생각하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는 네, 안 드리겠습니다. 지름평을 네, 드리겠습니다. 홈레코드 시작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홈레코딩의 끝 이렇게 돼요. 이거는 점수 안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가야 될 것은 그 나머지 음향 기기들이 다 좋아졌을 때. 좋아졌을 때. 네. 인터페이스도 좋아지고, 맞아요. 인터페이스 새로 사고 마이크 새로 샀을 때 그때 이제 기타를 위로 가시면 돼요. 맞아요. 네, 얼스 700. 이사를 가지 않는 한 홈레코딩의 시작과 끝. 시작과 끝. 한 줄평 이렇게 헐. 나왔네요.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콜트 찍어내리기 계속되는데요. 아, 이게 찍어내린다라는 게 콜트를 찍어내린다는 게 가격을 찍어내리는 겁니다. 네, MR740FX. 자, 기적의 수학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